안녕하세요. 오늘부터 파이널컷프로를 강의를 시작할 텐데요. 오늘은 그첫 번째 시간으로 파이널컷프로의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널컷프로는 애플 맥 기반에서 운영되어지는 편집 소프트웨어고요. PC에서 활용되는 프리미어나 베가스와 같은 편집 프로그램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구성도 타 편집 툴과 크게 다를 바는 없고요. 프리미어나 베가스처럼 기본적인 구성은 아마 비슷하다고 느끼실 겁니다. 그러면 우선 각 창에 대한 설명을 잠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 위에 있는 이 브라우저 창이 있고요. 이 브라우저 창은 프로젝트 탭과 이펙트 탭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각종 원본 소스 클립들을 관리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우선 클립들을 한번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립을 불러오기 위해서는 임포트에서 파일을 클릭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폴더 채로 불러오시겠다고 하면 폴더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키보드 단축키는 커맨드 I가 되겠습니다. 영상 클립을 임포트할 수도 있고요. 두 개만 임포트를 해보겠습니다. Choose 골라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미지 소스도 임포트가 가능합니다. 커맨드 I 똑같이 눌러서요. 지금 그림 한몇 장만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지금 이미지가 들어온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영상이 들어온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브라우저에 또다시 구성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빈인데요. 유빈을 누르시면 빈이 하나 생성이 되고요. 이 빈은 간단하게 폴더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각각의 클립들을 모아주고 관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지금 이미지 클립이 있죠? 이미지 클립 3개가 있는데 이 3개를 따로 관리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빈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그 빈의 이름은 img로 하고요. 3개의 이미지를 이 이미지 빈에다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미지 클립들이 보이지가 않죠? 이빈 안에 보시면 다음과 같이 이미지 클립들이 들어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대략 어떠한 식으로 구성이 되는지 이해가 가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으로 이 이펙트 창을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 이펙트에는 각종 항목들이 있는데요. 효과를 주는 여러 가지 메뉴들이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뷰어 창을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곳은 각각의 클립들을 확인하고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브라우저에서 영상 클립을 제가 더블 클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화면에 나온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이것처럼 클립을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이고요. 다른 클립을 더블 클릭을 하면 또한 그 클립이 뷰어 창에 나타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이 비디오 탭에 있는 화면이고요. 브라우저에는 비디오 탭과 그다음에 스테레오, 필터, 모션 탭이 있는데요. 각각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클립은 캐리비안의 해적의 트레일러인데요. 자, 스테레오 탭으로 들어가 볼게요. 그럼 지금 웨이브폼이 지금 나온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시죠? 이것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캐리비안의 해적의 오디오 웨이브폼인데요. 전체적인 오디오의 레벨을 조정해 주시고 이 레벨 값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탭입니다. 그 옆에 필터가 있죠. 필터를 보시면 비디오 필터와 그다음에 스테레오 필터가 있는데요. 아까 전에 브라우저에 이펙트 탭에서 보셨던 필터 항목들 있죠? 이런 것들을 적용했을 때그 수치값을 제어해 주는 곳이 바로 이 뷰어 창의 필터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모션 탭을 보겠는데요. 모션 탭에 보시면 영상의 기본적인 수치, 속성 등이 나와 있습니다. 베이직 모션에 보시면 크기, 스케일이라든가 아니면 로테이션, 센터와 앵커 포인트를 이용한 포지션 값을 변경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화면에 필요한 부분만 쓸수 있도록 크롭 기능이 있고요. 디스토트, 투명도를 조정할 수 있는 오페시티, 그리고 드롭 섀도우와 모션 블러 등이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나중에 이 탭들을 활용해서 필터와 모션 등을 활용해서 편집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퀀스 창인데요. 이 시퀀스 창은 아래에 있는 이 타임라인에서 편집된 영상들이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 타임라인에는 아무런 작업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캔버스 창에는 어떠한 영상도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요. 한번 아무 영상이나 우선 타임라인으로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세팅을 맞춰서 가겠는지 아니면 시퀀스 세팅을 그대로 두고 원본 클립을 가져올 것인지를 물어보는 건데요. 우선은 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임라인에 보시면 지금 불러온 클립이 있죠. 그리고 이 타임라인에서 플레이헤드가 움직이는 대로 캔버스에서 영상이 변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타임라인은 직접적으로 이제 편집 작업이 이루어지는 공간인데요. 클립을 자르고 붙이고 어떤 효과를 주고 하는 그러한 모든 작업들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뭐 이걸로 우선은 뭐 간단한 정말로 개괄적인 내용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고요. 강의를 좀더 진행하면서 각각의 기능들에 대해서 세세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뷰어창의 기능에 대해서 좀더 살펴볼 텐데요. 자신이 원하는 부분을 편집을 하고, 그러니까 선택을 하고, 그 부분을 삽입하거나 아니면 어떤 클립에 필터를 적용하거나 오디오 값을 조절할 때 그러한 직접적인 작업들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이 뷰어창입니다. 우선 이 뷰어창 하단에 있는 이 버튼들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보이시는 이 뷰어창에도 있고 옆에 캔버스에도 있고 이 타임라인에도 있는 건데 이 노란색의 역삼각형 모양의 헤드가 있습니다. 지금 잘안 보이실 텐데요. 좀 확대해서 보면 이 부분에 이 노란색 헤드가 바로 플레이 헤드 또는 재생 헤드라고 하는데요. 이 플레이 헤드는 지금처럼 마우스 드래그를 통해서 이동을 하셔도 되고요. 그 밑에 있는 셔틀을 통해서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 조그를 통해서도 이동이 가능합니다. 즉, 이 재생 헤드는 프레임의 이동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조그와 셔틀에 대해서 잠시 그 기능을 더 설명을 드릴 텐데요. 네, 왼쪽에 있는 이 버튼이 셔틀인데, 셔틀은 앞이나 뒤로 빠르게 영상을 재생시킬 때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화면에서 보듯이 셔틀 컨트롤 가운데에 다음과 같은 버튼이 있는데요. 이 버튼을 마우스로 클릭한 상태에서 왼쪽으로 이동을 시키면 영상이 역으로 재생이 되고요. 반대로 오른쪽으로 드래그를 하시면요. 네, 앞으로 재생이 됩니다. 이 버튼이 가운데에서 점점 더 멀어질수록 재생 속도는 더 빨라지고요. 그리고 이 조그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그 컨트롤은 셔틀과 비슷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셔틀은 영상을 빠르게 앞뒤로 움직이는 것이고, 이 조그는 셔틀보다 천천히 영상을 앞뒤로 움직이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좀더 디테일하고 정확한 프레임 이동을 위해서는 이 조그를 활용하시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면 정방향, 왼쪽은 역으로 이동합니다. 드래그를 통해서 천천히 이동이 되기 때문에 세밀한 프레임의 이동이 가능합니다. 프레임의 이동은 키보드 상의 방향키를 이용하셔도 되는데요. 방향키의 좌우 키를 활용해서 프레임을 한 프레임 단위씩 이동을 하실 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처럼요. 이렇게 한 프레임씩 이동이 가능하시고요. 빠른 이동을 원하실 때는 이 셔틀을 이용하시고요. 거기서 좀더 디테일하게 프레임에 이동을 하실 때는 조그와 화살표키를 이용해서 정밀하게 이동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번에는 제어 버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가운데 있는 이 다섯 개의 버튼을 제어 버튼이라고 합니다. 가장 왼쪽에 있는 이 버튼은 이전 편집점으로 이동을 시켜줍니다. 지금 이 뷰어창에서는 편집점이 없기 때문에 제일 뒤로 앞으로 이동을 할 텐데요. 이 키는 주로 이 캔버스에서 아마 많이 사용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두 번째 버튼은 인 아웃 점 재생 버튼으로서 인 아웃 구간만을 재생을 시키는 그러한 버튼입니다. 지금 이 뷰어창 상태에서 인 아웃이 설정이 안 되어 있는데요. 편집을 할때이 원본 클립에서 원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원하는 부분을 인 아웃을 설정을 해 주시는데요. 키보드 상의 단축키 I는 인 점이고요. 그리고 O는 아웃 점이 되겠습니다. 지금처럼 인 아웃이 설정이 되어 있을 때 다음에 키를 눌러주시면요. 인점에서 이동이 되시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플레이 재생을 지금 멈춘 키는 키보드의 스페이스바고요. 스페이스바는 재생과 정지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또 버튼이 있는데요. 이 버튼은 매치 프레임 버튼으로 뷰어의 재생 헤드가 위치한 지점과 타임라인 상의 재생 헤드를 동일하게 위치를 시켜주는 버튼인데요. 지금 타임라인에 클립의 영상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동이 되지가 않습니다. 좀 기능만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마크 클립입니다. 마크 클립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요. 아까 마킹된 부분이 전체 클립의 인 아웃점으로 잡힌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인 아웃점을 클립 전체로 지정해주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클립의 일정 부분이 마킹이 되어 있는데, 이 마크 클립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이 클립의 전체 부분이 인 아웃으로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옆에는 모션 키프레임